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대체 해야 다루 지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게 뭐야? 어? 어린이와 과일? 어디? 어린이에게 과일은 매우 좋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괜찮아 보이는데. 과일이 좋아. 야, 과일이다. 우와, 과일이 정말 많다.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 다 같이 나눠 먹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라? 어? 감이다. 난 감도 좋아해. 난 사과. 맛있는 사과 먹고 싶다. 난 귤을 제일 좋아해. 새콤달콤하고 또 감기에도 좋아. 옛날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귤 껍질차를 만들어주셨는데 금방 나았어. 맞아.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아. 우리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자. 그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좋아. 지포. 예. 친구들과 과일 먹으러 출발. 역시 맞았어. 해야 다루가 몸이 튼튼한 이유가 바로 과일 때문이었어. 그럼 과일을 없애버려야지. 하. 와. 한글을 봉인한 지포의 힘을 빼앗을 수 있지. 와. 힘이 없는 지포는 내 거. 와. 하하. 그렇다면 봉인을 시작해볼까. 사과. 사과. 포도. 포도. 감. 감. 귤. 귤. 봉인. 와. 아, 쳇. 아우,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춥지? 어우, 춰. 우리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신나게 놀자. 맛있겠다. 어, 우리 과일. 어, 안 돼. 하루, 혹시? 응, 우리 빨리 치포한테 가보자. 알겠어. 바로 주문 받아. 바로 한 개 파트. 사과. 사. 과. 포도. 포. 포. 감. 감. 귤. 귤.